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한글날이죠.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오전 8시 34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잠깐만요. 게으르고 솔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필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휘자는 장수하는 직업이다. 전번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종교계통의 성직자와 클래식 음악 지휘자는 그 장수하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클래식 음악을 이 악단을 지휘하는 사람들이 장수합니다. 그렇다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장수한다는 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감을 별로 안 갖고 스트레스가 적은 직업이다 이렇게 해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클래식 음악 지휘자가 스트레스가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클래식 음악 지휘하는 걸 보고 어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럽니다. 야, 저 지휘자가 참 좋은 직업이로구나.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매 헛손질이나 하고 밥을 벌어먹고 살아가니 저걸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그러더라고. 허공이 이렇게 헛손질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냐. 이래서 야, 클래식 음악 지휘자가 참 좋은 직업이로구나. 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비상적인 입장에서 볼 땐 그래요. 아, 진짜 허공에다 헛손질만 하고 이 밥을 먹고 살아가거든. 근데 이 세세한 면을 들여다보면요, 이 클래식 악단의 지휘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가 전번에 뭘 얘기를 했습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심포니 39번 영상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럼 서울시립교향악단이라는 건 뭡니까?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악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악단의 연주 단원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여기는 이제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 이제 서울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런 악단이거든요. 세금으로다가 이제 그 연주자들도 봉급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지휘하는 사람도 이제 급료를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 지휘자가 그 악단의 그 단원들만 잘 화합하고 이끌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단의 단원들을 잘 리드해 나가기가 그게 또 어려운 거예요. 이 클래식 지휘자가요, 대부분 얼마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악단의 단원들과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이 악단의 단원들과 지휘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이고 말다툼이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휘자들이 이제 단명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지휘자라면은 얼마나 자기가 리드해 가는 악단의 단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는가, 소통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어려움인 것이죠. 내가 전번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회생활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지휘자도 그런 겁니다. 지휘자도 이 악단과 지휘자 사이에 이 자꾸 갈등이 쌓이고 이 얼굴을 붉히고 이렇게 되면요. 결국 그곳에서 지휘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응? 이제 글 필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좀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많잖아요.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뭐 어디 가서 흙파먹고 나팔을 불고 바이올린을 켜고 합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도 다 일정한 급료를 지급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봉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봉급이라는 게 어디서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응? 아까 바로 전에 얘기한 거는 서울시립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세금으로다가 그 사람들 급료를 지급하니까 그거는 뭐 공무원 신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국공립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립이나 공립 교향악단이 아닌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수입이 있어야 그 단원들 다 급료를 주고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유지돼 나가는데 아까 방금 전에 내가 눈을 얘기했지만 서울시립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분이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서울시 세금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니까 재정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없죠. 안정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오케스트라는 말이죠. 재정 압박을 심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 그러면 이 재정 압박이 생길 때 스폰서를 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재벌급 스폰서를 몰고 와야 안정적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 봉급도 지불해 줄 수가 있고 운영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스폰서를 누가 끌어오느냐 이게 지휘자 몫이다 이거예요. 어? 지휘자가 얼마나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서 스폰서를 끌어와서 가지고 안정되게 단원들 봉급을 주느냐 이게 지휘자 능력에 달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스폰서를 끌어오다 보면은 지휘자와 스폰서 간에 이렇게 또 감정 대립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데에는 늘상 좋은 그게 유지되기 어려운 거거든요. 간혹가다가는 의견 충돌도 있을 수가 있고. 얼굴을 붉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폰서하고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다퉜다. 이렇게 되면 재정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오케스트라는요. 단원들과도 원만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만
재정적으로 스폰서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스폰서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지휘자가 악단 하나를 오랫동안 장악하고 끌고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베를린 필 악단을 35년인가 했던 30년 넘게 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의 사람은 베를린 필이라는 그 악단의 상임지휘자로 부임해가지고 35년 동안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35년이라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사람 인생을 60평생으로 봤을 때 35년을 거기서 재직했다고 하는 걸 보십시오. 단원들과 지휘자 간에 큰 충돌이 없었다는 걸 얘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큰 충돌일도 없었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베를린 필은을 35년 동안 재직을 했다. 아, 30년이 넘게 재직을 했다. 이걸 보면은 그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물론 음악적인 지위도 훌륭했겠지만 인간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는 그런 면도 좋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게오르그 솔티는 말이죠. 시카고 그 필 악단을 심포니를 시카고 심포니를 20년 넘게 재직 20년 넘게 시카고 심포니에 재직을 했습니다. 이 게오르고 솔티가 이 그러면 20년 동안 그런 단원들과 지휘자 간에 갈등이 없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솔티도 20년 동안 재직하면서 시카고 심포니 단원들과 지휘자가 갈등이 많았습니다. 충돌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지만 그러나 큰 대권은 없었다고 하죠. 갈등은 있긴 있었지만 큰 지휘자가 쫓겨나갈 정도의 그렇게 큰 갈등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넘게 시카고 심포니에 재직하고 있다가 이것도 뭐 타의에 의해서 시카고 심포니를 나온 것이 아니고 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재직을 했다.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진해서 시카고 심포니를 퇴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넘게 재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자기가 스스로 야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고 후임자를 물색해가지고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나는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걸어나온 거예요. 게오르고 솔티가. 그러면 시카고 심포니를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놀고 있었겠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미 게오르고 솔티는 20년이 넘게 시카고 심포니를 지휘를 했기 때문에 명성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 이름이 클래식 음악계의 이름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유명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시카고 심포니를 나와가지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악단에 얽매이는 지휘자가 아니고 객원 지휘자로 여기저기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 객원 지휘자 프리랜서로 활동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게으르고 쓸티는 프랑스의 그 앙티브를 여행하던 중에 여행길에 객사를 했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래서 게으르고 솔디가 프랑스 앙티브를 여행하는 길에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죠. 그 심장마비라는 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예고로 예견을 하지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을 때 게으르고 솔디가 심장마비로 죽을 때까지 게으르기의 지휘 스케줄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와라, 어느 곳에서 와라, 이 스케줄이 그냥 아주 빽빽이 스케줄이 예정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이 잠깐만요. 이걸 지우고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야, 허공에다 손짓만 하고 먹고 사는구나. 참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지휘자라는 이거 위치가 그렇지 않다 그거죠.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악단과 항상 이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또 국공립 오케스트라가 아닌 경우에는 이 뒤에서 재벌급의 스폰서가 있는 경우에는 스폰서하고도 갈등이 일으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휘자는 건 음악적인 요소도 중요하겠지만 음악적으로 지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경 써야 할 곳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지휘자라면 야 허공에다 헛손질만 하고 먹고 사는구나 참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뭐 여러분들 그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 일이 쉬운 곳이 있습니까? 근데 이 게으르고 솔디가 말이죠. 성격이 상당히 좀 칼칼했던 모양이죠. 게으르고 솔티의 별명이 소리 지르는 해골. 별명이 소리 지르는 해골이라는 겁니다. 소리를 그렇게 질러대면서 닥달한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카고 심포니의 게으르고 솔티가 지휘자로 부임했을 때 단원들과 굉장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단원들과 지휘자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 크게 그 고성이 오가고 이런 그 말다툼도 있었고 그렇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큰 대꾸 없이 20년이 넘게 게으르고 솔티가 시카고 심포니를 이끌고 나갔다 이거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정식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리허설을 합니다. 리허설에서는 상당히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공연에 들어가기 전은 총연습이라고 하는 리허설을 하는데 얼마나 그때 이 겨루고 솔티가 단원들한테 스파르타식으로 몰고 왔냐면은 막 여자 연주자들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렇게 몰아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겨루고 솔티가 재직했던 시카고 심포니가요, 미국에도 여러 이제 심포니가 이제 많은데, 미국에 있는 심포니 중에 다섯 개 순위 안에 이 시카고 심포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르고 솔티가 시카고 심포니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카고 심포니의 위상을 높이고, 명예를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게으르고 솔티는 성격이 칼칼했다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성격이 아주 날카롭고 칼칼했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도 소리 지르는 해골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르고 솔티가 말이죠, 게으르고 솔티가 우리나라 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아시죠? 정경화하고도 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경화라고 하면 그래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이올리니스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정경화가 그 활동을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내고 이런 위치에 오르니까 정경화도 정경화 나름대로의 그 프라이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그래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했다. 나도 이제 바이올린의 실력은 누구 못지않다 이렇게 이제 프라이드가 생겼을 것도 아니겠어요. 근데 어느 날 게으르고 솔티가 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하고 같이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게으르고 솔티가 정경화한테 이르더랍니다. 아니, 이 부분을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느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핀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화는 정경화 나름대로에, 내가 이제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이제 커리어가 쌓였는데, 어떻게 이런 지적을 내가, 나한테 할 수가 있겠나? 아마 이런 생각에서 화를 펄컥 냈던 모양이죠. 정경화가. 정경화도 성격이 좀 칼칼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솔티하고, 그러니까 정경화는 뭐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니고, 정경화는 처음서부터 이제 솔리스트로 활동했던 바이올리니스트니까, 아마 그 협주곡 같은 걸 연주하는, 겨울르고 솔티하고 연주하는 같이 이제
연주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겼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경화가 이제 대드는 거예요. 게으르고 솔티한테. 그러니까 솔티가 확 벌컥 화를 내면서 정경화한테 욕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무슨 욕이냐면은 이쌍년. 이 빌어먹을 년. 이런 식의 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렇게 게으르고 솔티가 정경화한테 아주 욕지거리를 퍼붓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경화도 성격이 칼칼했고, 게으르고 솔티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소리지는 해골이었다고 별명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시카고 심포니의 재지갈 시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왕래를 하거나 아니면 시카고 시내에 호텔에서 숙박하면서도 미국으로 이사를 오지 않아,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았음. 이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시카고 심포니에 재직하면서도 미국 시카고로 이사를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 게으르고 솔티가 영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영국 런던에서 살고 있으니까 런던과 시카고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카고 시내에 호텔을 얻어가지고, 장기 호텔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게 난 그런 원인이 뭔가 아니면 이런 것 같아요. 게으르고 솔티는 말이죠. 헝가리에서 태어났지만 독일로 이주를 했고 독일의 국적을 취득했었고 그 다음에 영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솔티 경 영국 정부로부터 솔티 경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거든요. 이 경이란 건 뭐냐면은 영국 정부가 귀족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솔티한테, 게으르고 솔티한테 당신은 이제 귀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을 붙여준 거예요. 영국은 그 귀족한테 붙이는 호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헝가리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엔 독일로 이주를 해서 독일의 국적을 갖고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영국 국적으로 바꾸고 영국 런던에서 살면서 영국 정부로부터 당신은 귀족입니다 하는 경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영국한테 그렇게 그 대우를 받고 그래가지고 결코 영국을 버리지 않고 미국 시카고 심포니에 재직하면서도 계속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오지 않았다 그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가면은 시카고 시내에 가면 시카고 시내에 이 게으르고 솔티 가든이라는 이제 공원이 있답니다. 그 공원에 가면
게오르그 솔티의 형성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전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게오르그 솔티가 이 지휘하는 제스처가 내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휘자마다 제스처가 약간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게오르그 솔티가 이렇게 지휘하는 제스처가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죠. 내 마음에 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게오르그 솔티의 개인적인 팬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그 솔티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내가 필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1분이 경과했거든요. 그래서 게오르그 솔티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끝나고, 세 번째 시간에 가서는 내가 그 게오르그 솔티가 직접 이렇게 심포니를 이렇게 지휘하는 그런 걸 내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게오르그 솔티가 언제 사망했죠? 1997년에 사망했습니다. 게오르그 솔티가. 그러니까 뭐 벌써 한 25년에서 한 30년 가까이 되는데, 세상을 떠난 지가. 그래서 이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은 화질이 안 좋아요. 화질이 안 좋고 음질도 안 좋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뭐 그런 화질도 안 좋고 음질이 안 좋은 영상뿐이 없으니까 그런 영상이라도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오르그 솔티 세 번째 시간에 가서는 게오르그 솔티가 직접 지휘하는 그 제스처도 볼 수가 있고, 그런 영상을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